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자택인 사무실이신가요? 자택이신가요? 아, 집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침에 네. 일찍부터 이제 연결이 됐는데 오늘 저희들이 소장님한테 부탁드린 거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개묘 오족이라 그래서 지금 SNS라든가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위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를 일본 제국주의한테 넘겼던 이완영을 필두로 한 오족들의 사진이고 밑에는 현재 이제 이번에 3.6 참사라고 부르는데요.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를 진행했던 관료들과 대통령. 오른쪽에 외교부 국장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저건 우리가 석동현으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먼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마음을 좀 통속적으로 표현하자면, 네.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가 좀 지나면, 네. 그것보다 좀 더한 짓을 합니다, 항상.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 이 셀프 배상안, 어떻게 보면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알아서 피해자끼리 배상하고 뭐 덮자 이런 걸 주장한 건데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굴욕감을 느끼고 뭐 제2의 뭐 북치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아주 윤석열 정부가 무슨 짓을 할지는 대략 짐작을 했었지만 막상 이런 짓들을 하는 걸 보면 아, 충격을 받죠. 마음이 착잡합니다. 사실, 이 식민지배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일본을 대상으로, 특히 전범기업이나 일본 구구 정부를 대상으로 싸워왔던 거는 돈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였습니다. 예, 정당한 사과를 받고, 또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받고, 보상을 받아서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이 해법안은 그러한 어떤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 아닐까 싶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국민들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한번 좀 예측해 주시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거죠. 야, 거기까지 했는데.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거의 이제 제2의 국치일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 여기까지 하는구나. 뭐,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하는 정도의 절망감 같은 걸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일장기가 걸렸잖아요, 세종시에요, 아파트에. 네. 그걸 보면서 한국 국민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친일을 대놓고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은 처음이죠. 그래갖고 내가 친일파 소리를 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정부 사람들. 김영환 충북도지사인가요? 자기는 친일파 얘기를 들어줬다. 내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세종시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한달 동안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우리의 국민의 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친일 세력들이 사실 숨어 있었거든요. 완전히 그렇죠. 숨어 있었는데 자기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친일 해먹은 거다 얘기도 못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놓고 해요. 아, 대놓고 합니다. 네, 아주 대놓고 합니다, 참. 이 친일 세력들의 이제 본질은 사실상 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개인 이기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재밌는 것은 예전에 이완용이라는 그 을사 오족 중에 한 명인 이완용 대표적인 사람이 원래 친러파였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친일파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친러파였습니다. 그런데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러시아를 꺾자 바로 친일파로 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 친일파들의 모습, 심리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이념을 숭배하거나 철학을 가지고선 어떤 친일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개인적인 이익, 부귀영화, 뭐 쾌락 이런 걸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어떤 개인 이기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들의 특징은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러니까 힘을 숭배한다는 거죠. 네. 이완용이 러시아를 처음에 숭배했던 것은 친러파였던 것은 러시아가 힘이 세 보여서. 근데 일본이 꺾으니까 일본이 힘이 더 세네. 그럼 친일파 해야지. 이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는 다 친미파가 됩니다. 네. 100% 돌아서죠. 네. 사실 이 친일파들이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할 때에는 귀축 영미 뭐 이러면서 미국 영국을 박살내야 된다. 악마 같은. 맞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해방되자마자 바로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친미파를 변신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기에 누가 최고냐, 네. 대장이냐.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걸 이제 권위주의적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개인 이기주의적 성향과 이런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이제 친일파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부친이 뭐 무무성 장학생이로다 뭐 그런 얘기도 떠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거 사실입니다. 아, 사실입니까? 네. 예. 근데 왜 이러한 그 친일 행각, 아예 뭐 식민 종속사관이라 그럴까? 하여튼. 이런 네. 행위를, 정치 행위를 하는 게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가정환경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거를 보면요. 네.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지금 사실 들어주지 않고 네.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피해자를 대신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말은 이렇게 입바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또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피해를 준 일본은 뭐 우리한테 사과할 마음도 없고 배상할 마음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결국 갑질한 사람한테 굴복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이렇게 미화하는 이제 이런 이제 말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 자리에서 계속 돈 얘기를 합니다. 아, 돈 얘기를 하죠. 74년에는 뭐 얼마 줬고 이제 또 얼마 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돈 얘기를 해요. 네. 이 의도가 뭐겠냐면 한마디로 여태까지 돈 많이 줬지 않냐. 돈 많이 줬으니까 그거 먹고 이제 떨어져라구만. 이런 투의 표현이거든요. 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식민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거짓 취급하는 거죠. 네. 돈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이 한일 관계를 개선시키고 한일 간의 이제 군사 동맹을 추진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느냐 하는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은요, 미국이 맨날 하는 얘기죠. 가치 중심의 뭐 동맹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을 하면서 이 한일 간의 지금의 관계 개선을 위한 자기 행동이 미국의 요구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걸 사실 실토한 거예요. 근데 미국도 사실 똑같은 얘기, 이제 맞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국무부 장관인 토니 블링컨이 이번 합의에 우리는 상당히 고무됐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비롯해 국무부 고위 관료들이 이 중대한 파트너십에 많은 시간과 집중적인 노력을 투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한마디로 우리가 애썼다, 이번에 이거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네. 사실, 한국의 친일파는요, 옛날의 친일파는 그야말로 일본만을 숭배하는 친일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뭐 이런, 영국이나 이런 나라를 싫어했던, 이제 일본만을 이제 네. 하늘같이 받드는 친일파인데, 오늘날 한국의 친일파는 달라요. 사실, 예. 오늘날 한국의 친일파의 본질은 친미파입니다. 친미파. 네, 친미파인데, 미국이 지금 한일 관계를 풀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장서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질은 친일파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친미파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런 일에 이제 앞장서는 이유는. 그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옛날에 그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요구한 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계속 돼 왔습니다. 네. 근데 과거의 대통령들은 차마 이건 못했던 거죠.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조차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까지는 추진을 했지만 군사동맹 같은 거는 입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박정희가 저 뭐야 방일을 못 일본 방문을 못했어요 차마. 네, 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친일성에 강하거든요, 박정희 네.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 때문에 맞아요. 감히 이런 얘기를 못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제 관계, 특히 안보 문제를 볼때좀 불안한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불안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의 핵 공유 발언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까였죠. 네, 그 무슨 소리 까였지.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체 핵무장 발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이제 서울을 위해서 미국이 과연 뉴욕을 포기하겠냐. 이거는 옛날에 드골이 했던 얘기를 흉내낸 건데, 오, 어쨌든. 그런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드골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자체 핵무장을 시작하잖아요. 네, 아, 프랑스가. 예. 이게 이제 윤석열이 그걸 어디서 주워서 모방을 한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약간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북과 이렇게 대결을 벌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뉴욕이 핵을 맞을까 봐 걱정이 돼서 한국을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자체로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아, 거죠. 이건 국제관계적으로라든가 좀 과학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 심리상으로 그런 거예요? 불안해요, 그렇게?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남북관계라든가 국제관계에서 미국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되면 마음에 안 들면 하루아침에 나를 버릴 수도 있다. 아, 그렇지. 그 자기를 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자기를 버릴 수 있다. 이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때 미국이 박정희를 버렸잖아요. 79년도에.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해결하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가서 바이든을 막 때릴 수도 없고.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아주 맹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앞장에서서 미국 형님들의 이 입맛에 맞는 또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서 가서 밥도 얻어먹고 사진도 찍고 정권 안보도 보장받고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국민의 없겠죠. 지지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미국의 지지를 통해서 자기 대통령직을 유지하려고 그런다. 근데 속마음은 전번에 뉴욕에 갔을 때, 아니, 언제 네. 유엔총회 갔을 때인가? 바이든 날리면. 그게 속마음이군요, 원래. 그렇죠. 속마음이죠. 속마음이야. 네. 들켜버렸어. 그러니까 근데 난리가 난 거지. 그것도, 예, 그것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예. 바이든한테 이렇게 아부도 떨고, 뭐 좋은 시키게 하면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길 기대했을 텐데요. 네. 무시를 당했잖아요. 냉대를 무시당했지. 당하고. 예, 화난 거죠. 순간. 순간 화난 거야. 예, 순간 화가 나서 이제 욕을 해버렸는데, 그게 이제 방송을 타는 바람에, 문제가 된 불경죄가 거죠. 돼버린 거야. 예. 근데 그런 순간적으로 욱하는 게왜 없겠습니까? 이제 의심도 하고, 화도 나고 하겠지만,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이렇게 대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다 걸고 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정권 안보를 보장받아야 되겠다. 이런 건데, 사실 사대주의의 뿌리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와 관련이 있어요. 집권층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네. 반국민적 정치를 할 경우 정권을 누구한테 보호받아야 됩니까? 국민들은 싫어하는데 맞습니다. 외세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 때 일반 국민들은 백성들은 사대주의가 없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 지배층이 있었던 거죠. 이 지배층들도 반국민적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사대주의가 강했고요. 맞아요. 네, 개혁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대주의를 반대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대주의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반국민적 권력, 정권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사대주의. 정확하게 보십니다. 네, 소장님. 네. 그래서 오늘날 윤석열 정권이 미국, 일본에 충성을 다 바치는 사대주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반국민적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국내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정권 안보를 미국이나 일본에게 이제 의존을 하는 것이죠. 그 동아줄을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메고서 간다고 그렇죠. 하는 거군요. 네. 정권하고 완전히 예. 그렇습니다. 자기 정권하고 달려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제가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권위주의적 성격자란 말이에요. 아, 권위주의 적 성격자. 성격자. 힘을 숭배하는. 힘을 숭배하는 사람. 예, 그런 성격자인데 이 성격자의 특징은 네.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걸 넘어서요. 두려워하는 건 당연히 깔려 있죠. 넘어서서 숭배합니다. 숭배해요, 힘을. 예. 네, 숭배하고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무서워서 내가 말을 듣겠다가 아니고 네. 자기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예 동일시. 또는 하늘같이 떠받드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일 가문에서 성장을 한 사람이에요. 네. 아버지가 친일 성향이 강한 사람이죠. 네. 그런 가문에서 성장한 권위주의 성격자가 일본을 어떻게 이해, 인식했겠습니까? 미국께 버금갈 정도로, 뭐 이제 미국만큼은 안 되겠지만, 힘이 센 나라. 힘이 센 나라. 내가 떠받들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늘처럼 우러러봐야 될 나라. 일본어 이런 심리가. 배워야 된다는 생각 가졌을 때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내재되어 있었겠죠. 개인적 성향도 맞는 거죠. 지금 이 짓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이제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과 개인 성향이 결합돼서 네. 이런 어떤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한 그 퍼스네이트 하에서 윤석열 네. 대통령이 이제 이번 다음 주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하러 일본 가잖아요. 기시다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또 국빈 방문까지 이제 따냈어 미국에. 네, 드디어 드디어 따냈어. 네. 제일 어려운 네. 거 따냈어. 얼마나 좋아했겠어. 그 다음에 네, 미국에서도 G7... 이제 상을 줘야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행보가 될 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러한 친미 관계, 미국 관계, 일본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 같아요?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뭐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도 팔아먹을 것 같다 하여튼 뭐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도. 어? 아, 네. 그거는 뭐 진중권 씨가 뭐 항상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그 얘기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도 그런 네,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 거침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정권을 미국과 일본이 보장해준다면 무서워할 게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숭상하는 권위주의 성격자가 대통령이 되는 이상 네. 국민들은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국내적인 반발이 아무리 많아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한테 뒷배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무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뒷배가 없으면 무섭죠. 근데 뒷배가 있으면 안 무서워합니다. 이 뒷배가 이제 미국, 일본인데 이게 확실하게 이 일본과 미국이 자기를 밀어준다면 네. 아무것도 무서워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욱더 거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 내주겠군요. 다 알아서 갖다 바치고. 맞습니다. 예,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는 거네.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도도 공유하자,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독도도 공유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뭐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일도 사실상 가능하고요. 또 심지어는 미국이 만약에 북과의 전쟁을 결심하면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앞장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매우 위험하죠.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 네. 천공이 또 있잖아요. 자기 또 지켜주는 사람 천공도 있고. 맞습니다. 천공이 이제 거기에 이제 예언까지 해주면 금상첨화죠.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들 어떻게 들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저 사람 한번 좀 알아볼까요? 윤석열의 40년 지기 석동현. 아, 석동현. 네. 네. 아주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 석동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태호가 사실상 이 일을 했다라고 뼛속까지 친일파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최근에 와서 네. 석동현이라는 사람에 부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석동현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참 충격적인데요. 네. 뭐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 한 것도 아니다. 네.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이 지나서도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 뭐 이런 페북에다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악쓴다 그랬어. 악쓴다고. 악쓴다. 이 얘기는 그야말로 한국 국민들을 네. 모욕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이제 이런 내용을 표현하더라도 이런 거친 말을 안 쓸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조금 과도하게 사과에 집착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유연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치 떼쓰는 아이처럼 그냥 조롱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 우리 민족을 혐오하는 사람이다. 비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 심리가 내면에 깔려 있다. 일본의 식민 지배사관을 철저하게 몸속까지 갖고 있는 사람인가? DNA를 통해 갖고. 그렇죠. 요즘에 윤석열 정부의 네. 친일파들은 한국인인데 일본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본에게 뭐잘 보이려고 또 네. 일본을 위해서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요즘 윤석열 정부의 친일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네.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일본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일본을 위해서 친일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 일본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라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머릿속과 마음속이 완전히 일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 한마디, 사실 네. 뭐 생긴 게뭐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한국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머릿속이 만약에 다 그렇죠. 일본으로 채워져 있으면 일본 사람인 거죠. 네. 검은 머리 미국인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네. 사람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일본 네.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국인을 경멸하는, 아주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런 일본인이다라고 이제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일본의 이 극우파, 사실 이제 군국주의화를 추진하는 극우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 극우하고 좀 달라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종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맞습니다. 예. 약간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러시아의 교육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일본 아주 현명한 거죠. 말로는 그래, 아, 우리 미국 지지해 그러면서 러시아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아요. 자기들한테 필요한 거는 챙기는 거죠. 그리고 일본 극우의 내면에는 그게 있습니다. 미국한테 한번 우리가 해봐야지. 옛날에 당했는데. 그리고 또 옛날에 전쟁 걸었잖아, 그래갖고 그렇죠. 아주 걸어서 되게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망했는데, 거기에 대해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어요, 애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일본 극우는 겉으로는 미국을 이렇게 막 하늘처럼 떠받드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마음에는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미일 군사동맹을 미국이 요구했을 때, 네. 그 기회로 이용하는 거죠. 아, 이 기회에 그러면 우리 재무장화, 그렇지. 군국주의화를 달성해서 미국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벗어나서. 한국은 우리가 먹자.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힘이 세지면. 신식민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군사력 제외한다고만 다른 형태로 지배할 수 있는 거 충분히. 그걸 윤석열 정부가 충실하게 수행해 준다는 거 아니? 갖다 바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신식민지를 넘어서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한국을 어떻게 해볼 가능성도 있는 나라입니다. 무서운 얘기다 진짜. 네,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이 군국주의 세력이 강하거든요, 일본이. 네.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역사적으로 지배 세력이 교체된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올 때도 이 봉건 세력이 이렇게 혁명 같은 걸 통해서 제거된 다음에 자본가들이 정권을 잡은 게 아닙니다. 맞아요. 유럽이랑 틀립니다. 네. 이 봉건 세력, 그다음에 영주라든가 무사계급 이런 사람들이 신흥 그대로. 자본가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융합에 대해서 특이한 자본주의를 만들었거든요. 봉건 세력이 살아남으면서. 천황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경제 위기가 닥치고 뭐 이러니까 대동아 공영권의 꿈을 꾸면서 아시아를 침략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미국한테 졌죠. 졌는데도 또이 전범 세력들이 교체가 안 됩니다. 미국이 보호를 해줘가지고.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 보면 다그 당시에 네. 군국주의자들의 아들, 손자 뭐 이런 예, 사람들이거든요. 아베가 전형적인 예죠, 아주.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바뀐 네. 적이 없어요.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당시 군국주의 세력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꿈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아시아 이제 대동아 공영권이라든가 아시아에서 맹주가 되려는 꿈을 얘네들이 포기할 리가 없고 현재 경제 위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본이. 네. 그래서 이제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것을 또 과거처럼 해외 침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게 됐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한반도에 일본 출장소가 필요하겠죠. 구한말에 일본 그렇죠. 괴뢰, 친일 괴뢰 정권이 그 사람들이 다 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맞습니다. 한일 병탄에 아주 천병했던 그 이완영을 필두로 하는 친일 괴뢰들. 그렇죠. 지금 이제 일본 출장소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좋아한 겁니다. 네, 아주 뭐 극찬을. 그리고 지금도 계속 좋아하죠. 네, 자민당에서 완승했다, 극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국도 칭찬하고.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소장님 뭐 준비하신 것 중에서 꼭 하셔야 될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하고 넘어갈까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면 네. 미국이나 일본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 바치고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고 또 뭐 사랑을 받고 네. 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헛된 꿈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왜요? 나쁜 놈들도 비굴한 사람 싫어합니다. 자기 앞에 와서 막 아부하고 와서 신발 닦아주고 이러면 네. 이용해 먹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보는 거지 뭐. 경멸합니다. 네. 굉장히 싫어요. 용감한 사람을 좋아해요. 적이라도 용감한 사람을 좀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자들이 보면 그렇게 아부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래서 버릴 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려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네. 국제정세가 변한다든가 우리 국민들의 항쟁이 거세져가지고 위태로워진다면 네. 미국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버릴 것이다. 이런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뭐 얼마 안 남았겠죠, 소장님? 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폭주하는 거 봐서는 네.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플 파워예요. 어제 그 전당대회 때 뭐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 불렀다 그러는데 자기의 미래를 암시하는 곡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네. 싶기도 합니다. 참,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